티스푼 넣겠어요. 네. 그리고요, 고춧가루. 네. 매운 거 좋아하시면 한 티스푼 더 넣어도 되고요. 얼큰해도 얼큰해. 그러면 네. 두 개 넣을게요. 네. 두 개 넣고요. 네. 그리고 설탕. 네. 크게 한 술 넣을게요. 그리고 넣으시네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네. 저기 매실. 매실청이에요. 제가 직접 그것도 달잖아요. 거. 아니에요. 네. 이거는 깊은 맛이 나요. 네, 마음대로 하세요. 도토리 묵도요. 왜 다른 곳마다 가면 다 맛이 다 달라요. 예, 요거는 마늘을 반티스푼이에요. 네. 작은 걸로 한 술 네. 이렇게 넣고요. 네. 그리고 깨소금 좀 넣어주시고요. 네. 기름. 그리고 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이에요, 들기름이에요? 참기름인데요. 참기름. 네. 저는 여기다가 들기름을 조금 섞었어요. 사실은요. 네. 네. 그리고 여기다가 파 조금 파. 넣고요. 네. 파 많이 넣으세요. 아, 네, 그래요? 네.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. 그래야 맛있죠. 네. 그래서 넣고요. 네. 아, 두 분 무슨 신의 관계 같고. 무서워 죽겠어, 진짜. 아유. 아유, 왜 무서워해?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무섭다고 했어. 열심히 할게요. 많이 마주봤나 봐요. 네. 네. 손만 올라가도 경기하네. 예, 네, 어렸을 때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. 아, 그다음에 이제 네. 도토리묵. 이거 뭐 직접 쓴 도토리묵인데요. 네. 제가 쓰는 요런 칼 있잖아요. 네. 이거 마트 가면은 팔아요. 다 천 원이면 팔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이왕이면 네. 그냥 칼보다는 모양이 돼가지고 그죠? 보들보들하죠. 예. 직접 쑤신 무기네요. 네. 네. 요게 들어가면 이렇게 찰질 수 없습니다. 예. 입 천장을 탈탈탈 건드리죠. 아, 겁나게 맛있죠. 네. 도토리묵도 사계절 다 맛있지만 여름에 맛있어요. 맞아요. 그럼요. 입맛 없을 때 이게 여름에 논일 이렇게... 바닐라 갔을 때 새참으로 끝내주죠. 네. 예. 여름에는 이렇게 야채를 넣고 무치지만 예. 겨울에는 여기다 김장기 여기다가 삼채를 넣고요. 삼채. 예, 세 가지 맛이 나는. 네. 그리고 여기다가 풋고추, 홍고추를 넣어야 칼칼한 맛이 그쵸. 납니다. 그래서 네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제대로 배우셨네요. 여유 있게 예, 넣어주시고 네. 밭에서 갖다. 네.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. 예, 예. 네. 뭐 이렇게 아, 이게 제 맛이죠. 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제 맛이에요. 이건. 왠지 칼질보다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 해야 맛있죠. 도토리묵 이거 쓴 거를 넣어줘요. 그래서. 네. 이거는 잠깐만요. 네. 잠깐만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다행이네요. 네. 저는요 이걸 무칠 때 막 네. 이렇게 무치면 안 돼요. 애기 다루시지. 살살. 닦으셨어요? 아까 다 닦았어요. 살살. 네. 참기름을 한 번 더 넣어주세요. 아 나가기 전에. 그러셨군. 와 그릇봐. 완전 세수대예요. 네. 근데 저기다가 담으니까 식감이 또 느낌이 또 달라요. 담으셨어요? 아니 약간 저런 갈색빛 그릇에 담아 먹어야 아니 진짜 맛있어요.